보고 듣는 10월 은평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올 연말까지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은평구 공공도서관을 문화가 있는 도서관으로 운영합니다. 이번 달 10월 28일에는 증산정보도서관이 대표도서관이 되어 책놀이 한마당, 그림책 공연, 영화 상영 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1월 25일에는 구산동 도서관 마을, 12월 16일에는 은평구립 도서관에서 문화가 있는 도서관 행사를 개최합니다. 그 외 도서관에서도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니 자녀와 함께 가까운 도서관에서 책도 빌리고 문화 체험을 함께 하세요. 10월 28일 토요일 오후 3시 은평대영학교 대강당에서 장애인식 개선 문화예술 공연 틀다온이 열립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를 슬로건으로 장애인팀과 비장애인팀의 문화예술 공연과 초대 가수 박진의 공연이 열립니다. 장애인에 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에 많이 놀러오세요. 문의번호는 은평장애인 가족지원센터 02-357-3345번에서 6번입니다. 10월에는 다채로운 친환경 축제가 열리는 서울혁신파크로 놀러가시면 어떨까요? 21일 비건 페스티벌, 26일 퍼머컬처 텃밭투어, 28일 제로웨이스트 플리마켓, 올드미디어 축제 등 다양한 저탄소 친환경 행사가 열립니다. 비건은 채식주의자를 뜻하는 말로 과거에는 식생활에만 적용되는 개념이었지만 최근에는 패션, 뷰티까지 개념이 확장되었고 퍼머컬처는 영구적이라는 말과 농업의 합성어로 농약이나 비료 등 화학물질 투입을 자제하고 자연 생태계 순환 능력을 이용하여 밭과 정원을 가꾸는 지속 가능한 농업을 말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라이프 스타일에 관심 있으시다면 10월에 서울혁신파크로 놀러오세요. 똑똑하고 든든한 귀갓길 친구 안심이 앱을 아시나요? 안심이 앱은 서울시 8만 대의 CCTV를 연결하여 실시간으로 위치를 확인해서 범죄와 사고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안심이 앱을 실행하고 긴급신고 버튼을 누르거나 3회 이상 상하로 흔들기, 볼륨 버튼 3회 이상 연속 누르기 중 한 가지를 실행하면 CCTV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신고되고 경찰이 출동합니다. 또한 늦은 귀가 시 CCTV로 귀가 경로를 확인하는 귀가 모니터링 서비스도 제공하는데요. 심야의 집 앞까지 안전하게 동행해드리는 안심귀가 스카우트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으니 늦은 귀가로 밤길이 걱정이신 분들은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심이 앱은 휴대폰 앱스토어에서 안심이 앱을 검색하고 설치하셔서 실행하시면 됩니다.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나 친인척에게 월 30만원 수당을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 돌봄비 사업을 소개합니다.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처럼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든 가정에서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사촌 이내 친인척이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경우 최대 13개월간 아이 한 명당 월 30만 원 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입니다. 신청은 서울시 출산휴가 종합포털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내일의 중심, 변화의 은평. 지금까지 보고 듣는 10월 은평구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